나의 2022년 새로운 목표는 바디 프로필 촬영! 이었다. 여보세요? 네, 아들. 아이고, 왜 이제 일났나? 네 설에 못 내려온다 않겠나? 그래서 엄마가 저녁에 보러 가려는데. 어? 뭐? 오늘 엄마 온다고? 아!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지? 아,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이거 잔뜩 사놨지? 단호박은 다 먹어 먹지도 않는 거. 저래 많이 사서 죽기려고. 아, 엄마 잔소리 어떻게 하지? 아! 그 방법이 있었지? 김치국으로 만드는 단호박 풀코스! 자, 어디 한번 준비해볼까? 에피타이저인 단호박죽과 디저트 단호박식혜를 먼저 하자. 역시 김치국만 있으면 식은 죽 먹히구만. 메인 요리는 단호박 오리찜! 훈제 오리를 살짝 볶아준다. 기름을 한번 덜어내고 양념을 넣고 볶아준다. 단호박의 윗부분을 잘라 뚜껑을 만든다. 숟가락으로 씨를 모두 파낸 후 오리를 호박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준다. 김치국에 넣고 만능찜 모드로 20분 쪄준다. 넓은 접시에 놓고 호박을 보기 좋게 잘라준다. 통깨와 잣을 뿌려서 마무리해준다. 김치국 하나로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풀코스 요리 완성! 엄마, 어디까지 오셨어요? 야, 뭐라 너? 엄마 내일 간다 안 가나? 내일 집이나 단디 치워놔라, 알겠지? 엄마 내일 오시면 또 하죠. 단호박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김치국 하나로 코스 요리를? 플렉스! 엄마를 위한 단호박 코스 요리!